온유월 뙤약볕에 꿀벌과 씨름하고 있는 부부. 부부의 이름과 나이가 궁금해지는 찰나. 고메 씨. 네. 소개하라는 거 소개. 소개? 나는요, 나이는 60이고요. 이름은 온유월이고요. 여기는 회장이고요. 나는 사장이에요. 어머니가 사장님이세요? 남자들은 머슴, 여자분들은 사장. 기꺼이 머슴을 자처하는 남편은 65세 한성재 씨. 머슴은 일 잘해야 돼. 아니면 잘리는 수가 있어. 이 역시 유할 일이야. 귀하디귀한 로얄 젤리를 먼저 맛보고는. 아, 자, 고생했습니다. 아, 또 이것도. 나나 댕겨 생각은 자, 이 사람아. 아, 맛있다. 아내를 여왕벌처럼 떠받드는 머슴벌 남편. 꿀보다 달콤한 부부의 이야기가 궁금하다. 밤꽃 향기가 진해지는 6월. 부여의 한 오지마을엔 밤나무가 지천이다. 부부는 어젯밤 이곳 밤밭에 벌통을 놓았다. 깨끗이 비워놨네. 아카시아 야생화에 이어 밤나무까지. 최상의 꿀이 나는 밀원을 찾아 이동 양봉을 하는 부부. 첫 작업이 뭐예요? 이제 저기 내 것 먼저 해야지. 속에 왕대가 또 달려있는지 뭐 이상이 있는지 그거 먼저 확인하고. 화분 하나도 안 들어와요. 오늘 안 들어올 때 얼른 내 것 먼저 하고 준비해놨다가 화분 들어올 때 채우게. 지갑으로만 채우고 싶어도 그렇지. 이따 들지. 저기 면포 먼저 쓰고 확인해. 아니 화분 물고 온 게 하나도 없어. 이거 많이 큰가요? 어디? 뭐를 어디로 보고 있어? 어디 들어와? 탈고 오는 게 없는데. 어쨌든 이게 무슨 화분이야 이게? 화분이죠 뭐요? 아니 화분은 화분이야. 파리똥도 똥은 똥이니까. 어 근데 이거 갖고는 기계 다 통과하게 생겼어. 잘다고. 내 것 먼저 해요. 먼 곳에서 이곳 부여까지 밤새 달려온 벌들이 안녕한지 살펴보려는데. 이리와 이리와. 여기서부터 해야지. 내가 풀기가 좋아. 어디서부터?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지. 응? 그래 거기서 이렇게 해야지. 또 우선권 또 뺏겨야지.뿐만 아니라 꿀을 모아오지 않는 숯벌의 유충도 함께 제거해준다. 뭐 찾으세요? 없어. 찐득이. 벌에 찐득이가 있으면 벌이 날개, 벌 날개가 다 말려서 못 날라. 병이 있거든. 균이 있다. 야, 이제 보이지? 야. 찐득이 아니고. 이거 응애야? 응. 이거 있다. 아까는 없었는데. 여기 요거. 요거 보여? 요거? 요거 네, 움직이는 거? 응. 요거.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? 이게 이제 저기 병을 병 벌을 병들게 하는 거야. 이걸 잡아야 돼. 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꿀을 따야 되니까 약을 못 하고. 꿀 따고 나서 바로 해야지. 이게 그 약을 하게 되면 저기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라 이 꿀은 먹어야 되는 거라 안 좋아. 그래도 저기 어쩌다 하나 나오는 거라 아직은 안심은 한데 많으면 꿀 포기해야 돼. 부부가 함께 이동 양봉을 한 지 10년. 꿀벌 박사가 따로 없다. 아, 쏘으셨어요? 쏘았어요. 나 세 방 쪽인 것 같은데. 옆구리 쪽에. 숨을 들여야지 아이스하우스를 겉으로 나온 게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. 그냥 불이 안 들어가지. 그럼 계속 들어가지. 이 바지를 들이라고. 남의 속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. 배사장이 어떻게 배를 내나. 속도 모르는 소리 그렇게 하는 거야. 배가 나와갖고 못 내놓는데. 어떻게라고. 다 가리는 건데. 벌에게 쏘였다고 요란 떨일 없는 베테랑 양봉꾼이지만 남편의 흰소리 덕분에 오전 작업이 즐겁게 마무리됐다.
쌀을 씻어요. 물이 걱정입니다. 늘 우리가 이제 가서 물 좀 먹자고 또 사정을 해야지 동네 사람들한테. 가까운 데서 이제 허락들은 해주시는데 낯설은 사람 오면 아무래도 좀 경계하는 사람도 있고. 근데 우리는 또 물이 없으면 안 되고. 3월부터 6월까지 밀원을 따라 야영 생활하는 부부. 거기서 고기 구우면 되고요. 밥은 여기서 할 거고요. 네. 그러는 거야. 어디 걱정이 물 걱정뿐일까. 그러나 10년 동안 밖에서 살림해온 아내. 갖출 건 다 갖췄다. 주방 찬장이. 찬장. 온갖 양념 곁들여 쌈장을 뚝딱 만들어내는데. 젓가락도 좀 넣고. 그다음에 늘에는 예. 양봉꾼 양념에 꿀이 빠질 리 없다. 양념할 때는 원래 꿀 들어가. 다른 집에서. 다른 집에서는 난 모르겠어. 내식이야 이건. 내식. 직접 단 아카시아 꿀이 듬뿍 들어간 오가피 나물 무침. 조리된 거는 거의 안 먹어요. 이제 만들어서 즉석에서 그냥 한 가지 놓고 먹어도 만들어서 먹는 편이에요. 천막 안에 향긋한 꿀 냄새가 퍼지는 사이 밖에선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한다. 이동하기 전 고기는 아이스박스에 고이 모셔왔다. 남편은 벌써 입에 침이 고이는 눈치. 평상시에 얼른 자리를 잡는다. 이렇게 놓고 먹는 것도 괜찮아. 그냥 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야. 그런데 프로폴리스를 탄답니다. 소주에까지 가세요. 이게 물맛이 들어갖고. 부부의 고단함을 잊게 만드는 프로폴리스 소주 칵테일도 빠질 수 없다. 색깔을 표현해 보자, 먼저. 그래, 고생했네.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자, 아, 고맙습니다. 나는 아까 그 일해준 게 술, 이거 얻어먹는 거지. 그러면 천신도 오네. 아, 고기 안 구우면 못 얻어먹어. 그렇지. 아까. 네. 그래. 고생했네. 짠. 술 한 잔 먹고 나니 저절로 옛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부. 술 한 잔 들어가면 더 빨개진 거야 이제. 처음에 만나셨을 때. 응. 볼이 빨개요. 어? 볼이 빨개. 어, 양쪽에. 이렇게 한시 술 취해가지고 그 중독자들이 그러잖아. 술 한 잔 먹으면 빨개 가지고. 항시 그렇게 젖어 있는 거. 그것 때문에 약을 엄청 많이 썼어 내가. 그지 어떻게다 보면 끝 마무리에는 그게 약물 중독이었던 것 같아. 근데 하여튼 시골에 와서 살면서 오염 안 된 곳에서 깨끗한 곳에서 살아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게 크겠지. 근데 이제 양봉을 하다 보니까 봉산물이 우리 몸에는 다 이로운 거거든. 그러니까 그냥 우리 생활이 이거야. 그러니까 모든 음식에 설탕 먹을 때 다 꿀을 먹으니까 천연당을 먹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좋아지는 것도 같고 그 아무래도 이 힘이 크겠지 뭐. 꿀 덕분에 안면 홍조를 고쳤다고 믿는 아내. 나를 먹여줘야지 내가 이걸 먹여주지. 아버지가 낭만이 없으시네. 한번 즐기는 요 짜릿한 맛을 요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떠돌아다닌다니까 보따리 싸갖고 짊어지고. 근데 그렇게 많이 싸서 크게? 내가 먹는 스타일이지. 이게 다 아내를 떠받들어주는 남편을 만난 덕분이다. 사랑하는 크기만큼 그냥. 아, 듬뿍 그냥 죽도록 사랑하지. 진짜. 그 죽도록 사랑하는 어머님 어떻게 만나셨대요? 그 이야기 하려면 굉장히 길거든. 오명희씨 만나는 그 참 기적적으로 만났지. 그냥 소개로 가서 만나서 그냥 우연히 만났는데 이렇게 천막 안에 있는 게 너무 좋아 보인 거야. 내가 이 사람이 이 직업이 좋은 거야.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가식이 없어. 있는 그대로야. 여기서 한마디 던진 것이 간단히 여기서 고기 사다가 여기서 천막 여기서
거기서 소주 한잔 하면 썩었다고 그런 말에 내 귀에 들어온 거야. 그냥 그게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? 그렇지. 최고의 누구한테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.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보면은 남자들 호주에 돈 쓰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라고 생각했었거든. 근데 한마디 딱 던진 것이 여기서 고기 사다가 구워 먹고 소주 한 잔 허자는 그 말에 진짜 내가 감동했지. 이게 웬 물건이냐 하고 잡았어. 진짜야. 어느새 부부의 마음은 처음 만난 10년 전 그때로 돌아가 있다. 식사를 마친 남편 혼자 밤나무를 살피러 나왔다. 꿀이 있어요. 번듯번듯하지. 응. 다행히 벌들이 최상의 꿀을 모을 수 있을 만큼 꽃이 잘 폈다. 시들었던 그의 인생이 다시 핀 것처럼 말이다. 가정이 깨지고 내 삶이 이제 그 어려워지니까 여자가 이유도 없이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가 나가버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 같으면 그때 해결을 봐버리지.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내가 강하지를 못했으니까 술 먹고 방탄길 걸고 도박 재끼질하고 날마다 술에 쩔어갖고 와서 첫 번째 결혼에 실패 후 허송 세월한 20여 년 그에게 새 삶을 선물해준 아내 명희 씨는 결혼이 싫어 돈만 열심히 벌며 살던 50살 독신주의자였다. 이제 나도 직장을 다녔는데 좋은 직장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그냥 다 누렸다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남한테 안 쉬운 소리는 안 할 만큼 그냥 나름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는 틀에 박힌 생활이고 정말로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야 되는 거였지만 그렇게 그런 생활이었는데 그게 조금 힘들었지 이제 아무래도 나도 나 나름대로 시간도 갖고 싶고 돌아 이렇게 지금처럼 활기차게 돌아다니기도 싶은데 이제 시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이웃남과 앞만 보고 달려온 노처녀의 결혼 두 사람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꿀벌들이 잠들 시간이 찾아왔다. 그런데 나보다 더 바빠진 남편. 아, 아니 이건 해줘야 돼. 안 해주면 내일 밥을 못 얻어 먹잖아. 어? 이거 해줘야 돼. 이거. 뚜껑 덮어요. 내일 아침에 갔다 올게. 이거? 응, 여기 뚜껑 덮어. 저녁 먹은 그릇들을 밖에 내놓으라는 아내의 말을 고분고분 이행 중이다. 귀찮은 게 사실이지만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시집와준 아내가 고마워 기꺼이 머슴 노릇을 자처한다. 자, 끝. 아니, 장아빠. 응. 압력솥 뚜껑을 잘 덮어야 돼. 작년에 그래서 압력솥 그래서 버렸어. 그걸 쥐가 와서 긁었나 봐. 뚜껑이 잘 안 덮여? 그럼 그냥 뒤집어놔, 이렇게. 이렇게 놔둘까? 응, 이렇게 놔두냐. 됐습니다. 과연 다 됐을까? 그건 여기 쓰레기통 있잖아. 장아빠가 쓰레기 불 좀 놔야 돼. 그거 비닐봉지 비워요. 계속되는 심부름에 슬슬 꾀가 나는 남편. 여기도 있어요. 비닐봉지는 바로 갖고 와요. 아니 나 다 태워버렸어. 아니 쓰레기 어디다 모으라고. 아 난 몰라. 다 태워볼게. 밖에서 간 곳이 없을 줄만 알면 돼. 다 태워볼게요. 아내 말을 안 들을 거라고 엄포를 놓는데 조심하세요. 벌이라도 받은 걸까? 멍 들어보네. 자 이거 다음에 해도 되는 게 꼭 허락이 갖고 부화가 나지만 아내가 시킨 일이니 어쩔 수 없다. 그러나 이대로 고분고분하기엔 억울한 남편.
쓰레기 모을 봉투까지 모조리 태워버렸다. 이제야 허리 한번 펴보는데. 해야 할 일이 하나 또 있는데. 뭐? 커피 안 먹여줘? 어? 커피 안 먹여줄 거야? 아, 그건 나 지금 물 바뀔 때 한번 벗어. 뭐 해줘야 돼? 커피 타줘야 돼. 어? 커피 타줘야 쓴다고. 커피 어머니가 끓이실게요. 어떻게 해? 저기 또 앞으로 죽는 데니까. 병원 가라도 안 가고. 꾀병 덕에 커피 시중은 면하게 된 성재 씨. 그 모습이 마치 여왕벌에게 아부하는 일벌 같다. 아버지랑 사시면 재밌으시겠어? 재미있지. 싸우다가도 재미있고 재미있다가도 싸우고. 한번 마셔봐. 커피도 건배해? 응. 건배해. 난 너무 뜨거워가지고. 커피를 먹어야 속이 개운해. 아우, 나 너무 뜨거워. 좀 식혀서 먹어야 돼.